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윈도우즈 서버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한글팩까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나오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탐색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용자 이런 것들은 다 한글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콘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CMD를 한번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로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 CA users, 예, users로 들어가셔가지고 DI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깨집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다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요 설명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깨지어요. 다 깨지고 어떤 것들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라벨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설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작업 관리자, 아니 제어판으로 들어갔었죠? 제어판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언어 추가를 했었죠. 요걸 한글팩을 설치를 했고요. 요번 시간에는 여기 아래 날짜, 시간 또는 숫자 형식을 변경하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옵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스템 로켈, 원래 로컬 변경인 것 같은데 로켈이라고 써 있죠?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현재 시스템 이 로켈을 여기다가 안저 이쪽으로 안으로 아래로 쭉 내리시면 한국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을 해가셔가지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은 이게 쭉 리부팅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고 난 뒤에 한글이 제대로 한번 인식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델 누르시고요. 전번에 설정했던 패스워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CMD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D 명령으로 하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C에 유저스 쪽으로 우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디렉토리 가셔가지고 DR 하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콘솔에서도 다 한글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환경 그 한글 설정을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좀 편하겠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들, 이제 윈도우즈 서버 설정에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